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환경별로 자외선을 측정해봤어. 맑은 날 양산의 색상 차이가 자외선 수치에 영향을 주는지, 비 오는 날에도 자외선이 있는지, 투명우산의 경우는 검정우산은 완벽히 차단됐어. 모두 100% 차단을 보여주네. 안녕 동생들,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 안언니야.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자외선 지수가 막 오르잖아. 이럴 때 양산 쓰는 동생들 많은데 과연 자외선 차단을 정말 잘 해주는지, 비오는 날이나 흐린 날은 자외선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언니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환경별로 자외선을 측정해봤어. 궁금한 동생들 얼른 앉아봐. 측정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줄게. 자외선은 크게 UVA, B, C 세 가지로 나뉘는데, UVC는 오존층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오늘 측정은 지표면에 도달하는 UVA와 B 두 가지 파장을 확인한 거야. 자외선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게. 안녕, 여기는 언니네 연구원 옥상이야. 오늘 자외선 측정하기 위해서 언니가 올라왔고, 지금은 낮 12시, 자외선량이 가장 센 시간. 오늘 자외선은 매우 높음이야. 그럼 한번 측정해 볼까? 자, 그럼 가림막의 종류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측정해 볼게. 먼저 흰 양산과 검은 양산을 비교해 볼게. 맑은 날 양산의 색상 차이가 자외선 수치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봤어. 흰 양산의 경우 양산 바로 밑에서는 자외선 수치가 0이지만 얼굴 위치에서 측정했을 땐 210에서 280 정도가 나왔어. 검은 양산도 마찬가지로 바로 밑에서는 자외선이 완벽히 차단됐지만 얼굴 위치에서는 190에서 270 정도가 나왔네. 양산 색상의 차이는 없었지만 얼굴 위치에서는 자외선 수치가 올라가는 거 봤지? 양산을 쓰더라도 선크림을 꼭 발라야 한다는 사실. 모자도 한번 비교해 볼게. 과연 투명한 선크림 모자도 자외선 차단이 될까? 등산 모자의 경우 모자 바로 아래는 자외선이 모두 차단되지만 턱 밑에서 측정했을 땐 양산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어. 디올 선캠 모자도 모자 바로 아래에서 자외선이 모두 차단됐네. 투명해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모자라서 100% 차단이 된 거야. 선글라스는 루이비통 선글라스, 스포츠용 오클리 선글라스, 장난감 선글라스 총 세 종류를 비교해 볼게. 와, 선글라스는 가격대 상관없이 모두 100% 차단을 보여주네. 마지막으로 팔토시를 한번 비교해 볼게. 먼저 팔토시를 늘리지 않았을 때 차단 효과를 볼게. 자외선 수치가 150에서 190 정도로 완벽하게 차단되진 않네. 그리고 팔토시 같은 경우는 몸에 살짝 끼게 입잖아. 그래서 늘어났을 때 차단 효과가 어떤지 한번 볼게. 늘어날수록 자외선 차단이 제대로 안 되는 거 확인했지? 팔토시를 입는다고 100% 차단되는 건 아니야. 다음은 날씨별 비교. 햇볕 쨍쨍한 날과 흐린 날을 비교해봤어. 확실히 흐린 날 자외선 수치가 많이 떨어지네. 비교적 낮긴 해도 자외선이 없는 건 아니라는 점. 날이 흐려도 잊지 말고 자외선 차단제 발라줘야 해. 비 오는 날에는 선크림 안 발라도 되지 않아요 하는 동생들 있지? 그래서 비 오는 날에도 자외선이 있는지 측정해봤어. 약하긴 하지만 자외선 수치 보이지? 우산에 따라 자외선 차단 수치도 비교해봤는데, 투명 우산의 경우는 차단 효과가 거의 없었고 검정 우산은 완벽히 차단됐어. 자, 이렇게 언니가 다양한 실험을 해봤는데 동생들이 궁금증이 좀 해결됐을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왜 언니가 선크림 강조하는지 알겠지? 양산이나 모자를 쓴다 해서 선크림을 안 발라도 되는 건 아니야. 우리 동생들 피부 소중하잖아. 무슨 선크림 바를지 모르겠다 하는 동생들은 언니 선크림 영상 꼭 보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